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6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6절. 만일 어떤 믿는 남자나 여자에게 과부들이 있으면 그들로 그들을 도와주게 하여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지니 이는 교회가 참 과부들을 도와주도록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가 지금 참 과부에 대해 서포트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서포트해야 되고 누구를 서포트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공부했죠. 그래서 첫째 그 참 과부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가족들이나 누가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먼저 그것을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가족들이나 친지나 주변에 없을 때 이제 교회에서 서포트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괜히 교회에 짐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 친지들, 그 사람들이 우선 1차적으로 도와야 돼. 그래야지 아무도 없는 사람, 참 가부들을 교회에서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에 그거에 대해서 말을 제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고 17절 보세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라. 이게 목사들이 제일 잘 사용하는 거야. 목사들이 그 이 구조를 제일 좋아해.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자기네들하고 회당이 안 되는 거야. 한국 목사 중에 해당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첫째 조건이 있어. 배로 존경받으려면 첫째 잘 다스려야 돼. 여기 장로는 목사죠. 장로, 그 다음에 감독, 그 다음에 목사는 한 직분이에요 지금. 예, 지금 소위 신약교회의 그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조건 중에 이 배나 존경을 받으려면 첫째로 잘 다스려야 돼. 잘 다스려야 된다. 근데 요새 목사들은 잘 다스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종하고 그 메스터 관계, 그쵸? 주인하고 종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목사들이 자기가 주인이 뭐야? 왕으로 군림을 해. 왕.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죠. 베드로전서 5장 1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진짜 목사가 자기가 주장하려면 자기가 최소한 이 자격이 돼야지 주장을 하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이제 목사가 이런 거 가지고 막 저거 하면 맞아. 목사를 두 배로 존경해야 돼. 이런다고. 아니 거짓 목사를 두 배로 존경하다는 어떻게 돼? 에? 두 배로 더 지옥 가는 사람이 많아지지. 그러니까 머리들이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문맥상에 누구를 두 배로 존경해야 돼? 그걸 모르는 거야.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 된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죠. 베드로가 영락교회 장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패스터 얘기하는 거 지금 목자 그 사람들이 장로 그러면 그 장로교육 장로 이런 생각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 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 이거 다 걸려 한국 목사들. 다. 목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말은 하나님 위해 사역한대. 근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해. 그렇죠? 목사들이 그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돈으로 가득 차서. 돈을 어떻게 더 뜯어낼까? 사람들한테.
그러니 이 설교가 제대로 나오게 성령님께 역사하겠냐고. 에? 돈 어떻게 더 뜯어가지고 건물이나 크게 질까? 자기 가족들 한테 뭐 물려줄까? 조용기 봐요. 어? 세상에 나오면 그 쓰레기 주르르 해가 어? 기업체를 몇 개를 그 자식들한테 주고 그러잖아. 조용기가 나아가서 세상에서 잡잡하면 뭘 하겠어. 그렇게 기업체를 몇십 개씩 애들한테 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어. 목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야. 자기. 조용기뿐만 아니라 다 한국 목사도 내가 봤을 때 다 그래. 순수한 사람 한 명도 없어. 한국 목사들하고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미국 목사들, 내 주위에 있는 목사들 아무리 뭐 별 볼 일 없는 목사들이라도 진짜 별 볼 일 없다는 게 우리가 말이 이상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보면 아 저 교회 뭐 몇 명 안 되고 뭐 그래도 다 순수하고 다 깨끗해요. 내 주변에 있는 미국 목사들, 친구 목사들 보면 돈을 욕심을 내가지고 하는 목사 한 명도 없어. 근데 한국 목사들은 다 그래, 거의 다. 참 한국, 내가 그래서 그런 거야. 우리 한국 민족 이 DNA를 좀 검사를 해봐야 돼. 어떻게 한 명도 안 나와? 에? 한 명도 안 나와. 좀 교회가 좀 되려고 그러면 돈.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해.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그랬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그렇죠? 지금 한국 목사들이 지배 안 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 어? 다 지배해. 다. 주인하고 좋은 관계, 메스터.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뭐 정치권이나 사회 직장이나 거기에서 갑질하고 주인 노릇하는 그런 사악한 자들이 많죠. 예. 많다고 다 사회 나가면.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영으로 자유함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들어와서까지 그렇게 지배를 받으면 되겠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들이 목사하고 성도 관계는 그 교회의 직분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거 가르치고 교회 지도자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거는 영적 관계라고 영적. 물리적인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들이 물리적인 그런 걸로 착각을 하는 거야. 영적인 지도자지 자기가 뭐 왕처럼 물리적으로 교황처럼 예?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새 간증 들어오는 것들 보면은 진짜 나쁜 것들 너무나 많은 거죠. 그렇죠? 아주 가정을 파괴시켜 철저하게. 그래서 지금 세 부류가 있어요. 우리가 타켓을 둬야 될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우리는 타켓이 교회에 나가서 노예되는 사람들이 주로야. 그러면 한국 사람들 이 이민교회에서는 80% 70%가 교회 나간다. 그렇죠? 근데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면 우리가 타켓을 거기다 둘 필요 없어요. 그러나 교회 나가는데 거의 다 지옥 가고 있어. 자 그러면 이 교회 나간 사람들이 어떤 종류냐. 첫째는 그냥 교제, 그 다음에 아니면 비즈니스로 그냥 나가는 거야, 교회. 그러니까 진리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한 무리가 있어.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기복신앙. 자기가 그래도 종교를 가지면 저주 안 받고 복 받겠지 하는 이런 아이디어로 나가는 무리들이 또 많죠. 그 다음에 우리가 타켓을 둬야 될 사람들은 지금 간증 오는 사람들처럼 정말 진리를 알고 지옥 가기 싫어서
진리를 찾는데 이 거짓 목사들한테 몇십 년 속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빼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진리로 돌아올 확률이 많다고. 왜? 이 비즈니스 마인 가진 사람들은 진리랑 전혀 상관없어. 뭐 개 중에서 설교 듣고 찔림을 받고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드물어. 그 다음에 기복신앙 하는 사람들은 또 여기도 힘들어. 진리보다도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러니까 나머지 이쪽 사람들인데 진리를 찾으려고 한참 헤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거 들으면 이제 아 이렇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건 내가 여태까지 헤맸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 교회에서는 모든 목사들이 지배하려고 그래요. 지배. 아니 지가 뭔데 이혼하라 말아 그래. 나 아주 열받아. 아, 지가 뭔데? 그 다음에 지가 뭔데 이사를 가라 가지 말라 해. 아, 지가 왕이야? 이사도 내 마음대로 못 가? 아, 지가 뭔데 결혼하라 하지 말라 해.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가리켜요. 그렇죠? 성경적으로 가리키고 어드바이스 상담하고 그러나 최종 결정은 본인들이 하는 거야. 자유롭게 내가 따라다니면서 이, 고춧가루 뿌리고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 기존 목사들은 그러고 있어요. 할 일도 없지. 그러니까 성경 볼 시간에 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잠도 안 자고 한 장이라도 더 보려고 그러는데 이것들은 시간이 많아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장가 가지 말라. 시집가. 얘랑 결혼하지 마. 얘랑 직장은 이렇게 하라. 뭐 이사 가지 마라. 뭐 아니 지가 뭐야? 근데 지금 한국 교회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주종 관계가 돼버렸어. 목사랑. 그러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한국 기독교가 성경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의뢰 목사 말은 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무슨 왕처럼 섬겨. 그래가지고 목사가 가면 그냥 차가 들어오면 그냥 그 바디가리들부터 장로들서부터 그냥 90도 줄에 아예 대통령이라도 난 쳐다도 안 보겠다. 생각해봐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 실태라고. 저런 데서 무슨 성경이 진리가 퍼지겠습니까? 토양을 다 갈아버려야 돼. 갈아버려. 이 사람들이 지금 뭐가 믿는 건지 성경에 있잖아요. 예?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아니 본이 될 게 뭐 있어. 맨날 여자 쫓아다니고 맨날 돈 탐내고 목사들이. 아 그거 본이 돼. 성추행하는 거 본이 되고. 어? 아니 목사들이 돈하고 여자 문제 안 걸린 목사들 데려와봐 한번. 에? 있겠지?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성경을 제대로 몰라. 그러니 예, 한국 기독교는 완전 황폐해버린 거예요. 나는 진짜 이 정도로 최악인지 몰랐어. 그러면 내가 미국 목사들 하다못해 펀더멘탈, BBF, 에? 지금 한국의 소위 성소침례 그 목사들, 그 친구들도 나 많다고. 내가 그런 데서 4, 5년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봐도 그 친구들 설교하는 거 하나님 경륜을 몰라도 설교하는 거 보면 한국 목사들 거기에 견줄 수가 없어요. 이 설교라는 걸 몰라 한국 목사들. 뭐가 사람들의 핫을 찔림을 줘가지고 회개시키는 전혀 몰라. 근데 서로 잘났어. 서로 잘났어 지금들. 유튜브에다 떠들어. 그거 듣고 또 멍청하게 또 몇십만 명 쫓아가. 아주 답답해요. 답답해.
아니 왜 그거를 왜 설교를 못 들을까? 설교 그래 딱 비교해본 답이 나올 거 아니? 왜 한국 목사들 설교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왜 모를까? 난 도대체 이거. 그래서 교회에 나갈 때 목사 눈치 보고 목사가 뭐라 그럴까 겁내고 여러분 우리 교회 나갈 때 내가 뭐라 그 겁내는 사람 손들어 도구니 빼놓고 애들은 내가 무섭게 하지만 이제 도구니는 애도 아니지 이제 장가 갈 텐데 이제 그 생각해봐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바른 진리를 배우고 전파하겠어요? 여러분 안에 자유함이 없으면요, 그 교회는 끝난 거야. 여러분이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는 거야. 자유함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나, 근데 그 교회에 들어가는 게 감옥서 끌려가는 거야. 어떤 교회는. 참, 그러고 믿음 생활 한대요. 어이가 없다고, 어이가 없어요. 그이 사람들이 하는 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멀리건을 받으리라. 예?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복종해라. 예, 그러죠. 히브리서 13장 이런 것도 잘 사용해보고. 희한하게 그런 건 잘 알아. 자기가 이용해 먹을 거는. 히브리서 13장. 17절 보세요. 아 지금 한국 교회는 이 목사들을 다 그냥 잘못됐다는 거를 지적하고 들어가야지 이게 살아. 지금 목사에 목매어 가지고 그냥 소가 끌려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다들 가고 있는 거야 그냥. 목사한테 끌려가는 거야 그냥. 종으로서. 17절에 보면 너희를 다스린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라. 그렇죠? 이런 것도 잘 이용해 먹어. 순종하 복종하. 근데 알아야 돼요. 이 지금 이 다스리는 자는 성경적으로 다스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다스리는 거. 그렇게 세상적인 그런 물리적인 그런 권한 가지고 그 종처럼 부려먹는 그런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영적인 권위예요. 영적인 권위. 목사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양육시키고 똑바로 가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세상에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강압적으로 구원받으라 그래? 하나님도 복음을 주고 받아들이든가 안 받아들이든가 너희가 결정하라 이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도 강압적으로 안 하는데 아 지가 목사가 지가 뭔데 강압적으로 해.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강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깨우치고 여러분들이 자기가 바른 것을 선택하도록 인도하는 게 바른 목사라고. 예? 설교는 개똥같이 하고 따라다니면서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 뭐 이혼해라 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강하게 하는 게 여러분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는 거야. 근데 살고 안 살고는 여러분한테 달린 거야. 내가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강압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짓 목사한테 한 10년, 20년, 30년 있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오면 너무나 자유스러우니까 할래래 돼가지고 자기가 선택을 못해. 내가 뭘 해야 돼. 하다못해 과자를 이거 살까 저거 살까까지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그건 내가 비약한 거고. 또 그걸 또 한국 사람들한테 하면 조킹 이런 걸 몰라가지고 진짜 김경환 목사가
가자 사는 곳까지 있고 얘기를 해줬나 이런데. 하여간에. 자, 제가 예를 드는 거는 그 정도로 심각하다 이거야. 거짓 목사한테 걸렸던 사람들. 일일이 다 목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헤맬 거야. 나는 강단에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상담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이다. 그거하고 끝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가지고 직장에서나 뭐 가정에서나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해야 돼. 부닥치고. 그래야지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맨날 일일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여러분이 맨날 기저귀 차고 10년 20년이다가 주님한테 가는 거야. 여러분이 결정을 한 번도 못하고 믿음 생활이 어떻게 양육이 돼? 양육은 안 되는 거야. 기저귀 차고 기어다니는 거야 계속. 밥 주는 거 그냥 우유 주는 거 먹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양육을 시킬 줄 알아요. 목사가. 그런 목사가 돼야 되는데 목사들이 자기가 조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양육을 안 시켜야 돼. 왜? 양육을 시키면 영적으로 깨어나면 지가 잘못 나가는 거 따라가겠어? 안 따라가지. 그러니까 목사들이 머리는 또 공은 좋아, 사기꾼들이. 그래가지고 다 멍청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지가 다 선택해줘. 뭐 직장 잡는 것부터 이사 가는 거, 결혼하는 거, 하다못해 땅콩 사 먹는 거, 뭐 다 해줘.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게 습관화 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야 편하다. 그러고 따라가는 거야. 너무나 이 교회 와서 편해. 그래놓고 월급 탄 건 다 갖다 주면서 편하대. 아주 웃긴다고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자유함이야? 그건 노예지 노예. 근데 그게 자유롭대. 더 편해. 오히려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가 선택하고 나가면 복잡하대. 그런 데서 10년, 20년, 30년 있다 오니까 복잡하지. 자기가 선택해야 되니까. 옳고 좀 그런 걸 자기가 분별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과정을 안 거치면 항상 베이비로 그냥 있다가 죽는 거야. 한 번도 자기 생활 못 해보고. 노예로서 메스터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따라다니면서 하다가 죽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자기 의지로 옳고 그런 거 판단하고 선택하고 이럴 때 처음에는 힘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런 데서 잘못 키웠으니까, 여러분 자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하나씩 배워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믿음이 단단해지면 금방금방 옳고 그런 거 판단하고 금방금방 해결하고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양육시키는 게 바른 목자라고. 알아요? 그걸 위해서는 목자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지혜 가지고 어드바이스 해주고 엄청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한 명 애 낳는 거에 비교했잖아. 네? 진통에 진통. 그래야지 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키워야 돼. 여러분이 각자가 성격도 틀리고 자라온 환경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래서 똑같이 다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파악을 해야 되고. 내가 저번때 마더스데이에 김재형 형제님들 집에서 그 오이 네 개를 내가 갖다가 이제 모종해가지고 심는다고 가져왔는데 플라스틱에, 그쵸? 자매님 그 집에서 난 거죠. 그래서 네 개를 가져왔어. 그래서 내가 자, 이 네 개인데 이거 여기다 좀 놔두고 그 다음에 옮겨야 되겠다. 그러다가 야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세 개를 꺼내가지고 심었어. 근데 하나는 내가 그 모종할 때 그 좋은 그 흙 같은 거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심고 이쪽 두 개는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흙에다 심었어. 그리고 하나는 저쪽에다 심었어. 네 개를, 하나는 나중에 심었어. 세 개만 우선 그렇게 했어. 그리고 하나는 한 일주일 있다가 했는데 걔는 고사했어.
배는 내가 너무 오래 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게 네 개가 똑같이 키도 똑같고 요만한 게 어? 싹을 가지고 와가지고 모종을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틀린 거야. 그래가지고 좋은 흙에다가 한 거는 지금 이만큼 자랐어, 이만큼. 근데 조금 그거 한 거 두 개는 그 두 개는 똑같은데 거의 똑같은데 심었는데 하나는 키가 조금 더 크고 그건 또 작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알아요? 그게 물의 관계 있지, 흙의 관계 있지, 햇빛의 관계 있지. 그 똑같은 걸 네 개 심었는데 하나는 고사했고 지금 세 개 남았는데 하나도 간당간당해 지금. 근데 하나는 아주 무척 컸어. 좋은 땅에 물 매일 주고 응? 햇빛 뜨는데. 그래서 한 두 개는 살 다 반타작은 할 것 같아 내가 지금. 근데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야 그거 하나 심는 것도 네 개가 똑같은 게 왔는데 어디 심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틀리구나. 근데 사람을 한 명을 어? 양육을 시키는데 아니 그 싹도 그렇게 힘든데 한 사람 시키는데 얼마나 고통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성인대로 믿는 사람 만드는 게. 근데 이 돌팔이 목사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생각이나 하겠어? 어?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고민을 하겠어? 이 머리털 덧빠지는 거 봐라. 기도를 하겠어. 뭘 생각을 해주겠어. 저 사람에게 가장 어? 좋은 게 뭔가 생각해. 걔네들은 머리 돌리는 게 뭐, 아, 요 사람 오면 자기가 어떤 이득을 보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맡아서 이렇게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한테는 탁 잘해주고 돈 없는 사람 쳐다도 안 봐. 우리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이제 뭐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 내가 도와주고 목사님 우리 옛날 다니던 교회 목사는 우리 할머니가 한국에서 와서 좀 구원에 대해서 아직 좀 만나달라고 신방 와달라 했더니 안 오더래. 근데 목사님은 뭐 우리 교인도 아닌데 막 도와주고 그러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왜 안 왔어? 아, 우리 집에 와봐야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꼭 부자들만 이렇게 찾아가고 자기가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안 오더래. 근데 지금 간증 들어온 거 보면 그거는 양반이야 양반. 엄청 뜯어먹는 것들이 와 똥파리처럼 다 긁어먹어. 하여간 못된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것들이 지금 강대상에서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와가지고 다스린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야. 그 다음을 읽어야지. 그들은 너의 혼들을 왜 깨어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이걸 안 해. 우쩔만 하는 거야. 다신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니 지가 김정은이야? 북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이 분위기가. 목사가 뭔데 뭐 왕처럼 그렇게 군림을 해?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잘 다스린 장로를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라 그랬어요.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지금 1절하고 끝나네. 응? 하나 근데 끝나. 잘 다스린 장로. 그 다음에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이에요.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지 않고 맨날 앉아가지고 어떻게 사기칠 거나 상의하고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 더 모으게 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만 생각. 그런 사람들한테 존경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누굴 존경하래서 배나. 첫째 잘 지도해야 돼. 잘 다스리는 목사야. 뭐 자기 배만 채우는 목사가 아니라 사람을 하나하나 살려줘야 될 거예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뭘 할 때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어머 결혼 이 사람하고 하지 말아라 해라 이혼해라. 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그 남편이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러면 무조건 이혼이야. 왜? 뺏길까 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자매한테 지금 제일 중요하고 제일 베스트.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 목자라면 내가 이 자매한테 뭐를 어드바이스 줘야지 이 자매한테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베스트 초이스인가. 그거 하나를 딱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목사들이 그걸 생각 안 해.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득을 보는가. 이거 응?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사역에 도움이 될까. 이것만 생각해. 그리고 그 사역이 사역 같아야지. 사역 같지도 않은 사역을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그 사역에 이용해 먹으려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앵벌이 노릇하게 하는 게 앵벌이. 앵벌이 노릇하는 거야. 그러나 거짓 목사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성도들 이용해가지고 돈 버는 거 있지? 에? 돈 버는 거,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데 나오잖아. 앵벌이하게 애들 가다 놓고, 성도들 가다 놓고, 뭐, 어? 옷 만들게 하고, 뭐, 껌딱지 붙여야 한다든가,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에? 양말 말게 하든가. 아주 웃겨요, 목사들이. 근데 그거 좋다고 또 하고 있어. 하나님 이름 아래. 그래갖고 그 걔네들이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그러면 안 된대. 아니, 하나님이 기름 벗어. 하나님이 똥물을 붙지. 마귀가 붙지. 아주 웃긴다고요. 나는 진짜 아주 목사들, 한국 목사들 아주 웃긴다고. 에? 진짜 조폭보다도 못해, 목사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데 서가지고, 그래, 하나님한테 기름 부은 사람은,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벌받아, 저주받아. 그래, 아주 나온다는 게, 참 사람들 성경도 몰라. 아는 건지, 머리가 돌아가지고 그런 건지. 맨날 하는 게, 다윗왕이 사울왕을, 뭐 어쩌고저쩌고, 사울왕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 머리들이, 이 독해력이, 국민학교 독해력도 안 되는 거야, 뭐야. 첫째,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기름 붓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는 거야. 알아요? 거짓 목사한테 내가 가서 죽이라 그랬어? 참, 이 머리들이 안 돌아, 독해력이 없는 건 뭐야? 죽이는 걸 죽이지 말라 그랬어, 자기 손으로. 알아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 뜻대로 안 나오고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성별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독해력이 없는 거야? 뭐야? 그거 답이 나오잖아. 근데 맨날 거짓 목사가 그거 이용하면, 맞아. 여기서 나가면 큰일 나, 저주받아. 아이고, 한심하지, 한심해. 그러니 거짓 목사들이 저렇게 설치는 거야. 다윗은 도망갔어요. 알아요? 아니, 그건 뭐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문제야? 어? 국민학교 독해력만 있어도 답이 나오는 거 아니야? 왜 그런데 속아가지고 못 빠져나와? 왜 성별을 못해? 왜 두려워해? 만약에 다윗이 사울하고 붙어가지고 계속 있었으면 하나님이 다윗 쳤지. 성별했으니까 다윗을 쓰는 거지. 왜 그걸 생각을 못해? 어? 머리들이, 어? 그런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가지고 쫓아가고 그 목사들이 독재로 그냥 뭐 기름 부은 자 어쩌고 그러니까 그냥 탁, 그냥 꼼짝 종처럼 노예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별이에요. 여기 나중에 보면, 22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며 그랬어요. 그 목자가 죄 가운데 있고 악한 짓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반역하고 거기에 동참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돼.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짓하고
죄를 짓고 동참을 여러분이 그거를 따라가 그럼 죄를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이요 성경을 많이 백독했다 그러는데 그 이상하다고. 그 거짓 목사들이 제일 많이 사용한 게 사울 왕이야 다윗하고.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지가 사울이야? 지가 다윗이야? 다윗도 사울이 악하게 나오니까 도망가잖아. 그래서 왕이 되잖아.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붓잖아요. 사울이 나쁜 짓 하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썼다가 버리는 것 껌껌껌처럼 버릴 수 있어. 성경에 봐봐요. 하나님 말씀을 뜻대로 하느냐 안 하는 게 중요하지. 과거에 이랬고 저랬고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하고는. 근데 거기에 두려워가지고 꽉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악한 사역들이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가 있는 거라고. 목사들 지금 엄청나게 해먹죠. 지금 우리한테 간증 보내온 사람들 봐. 나는 요번에 간증 온 그 한 자매 그거 보고 야 진짜 나도 거짓 목사에 무척 갔는데 거짓 목사에 대해서 많이 안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 상상 불허야. 무슨 뭐 거룩해야 되고 뭐 금식해야 되고 방언하고 그러고 사는 거야 사람들이 24시간 7일을 그렇게 만들어버려. 어떻게 속였게. 그러니 사람들이 돌지. 돌아. 야 그런 자들이 있구나. 그 우리가 모르는 자들이 엄청 많은 거야 이게. 새끼들이 독사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새끼 쳐가지고 지금 곳곳에 몇 명씩 몰아놓고 그 짓들 하고 있는 거 빨아먹고 있는 거야. 돈 빨아먹고 모든 거 다 빨아먹고. 나는 이렇게 몇십만 명 따라가는 애만 건드렸지 그 새끼들은 안 건드렸는데 간중 들어온 거 보니까 엄청 많아 새끼들이. 독사 새끼들이. 거기서 피해보고 가정 파괴된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야. 그게 한국교회 실태 지금. 정말 정신들 차려야 돼. 하나님 뜻을 이 사람이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딱 보고 안 따라가면 성별해야 돼. 어? 하나님 저주받을까 봐. 아이고 사울왕을 건. 사울왕. 너가 내가 뭐 가서 거짓 목사 죽이라 그랬어? 걷다가 비트. 사람들이 이상해요. 이걸 마치겠습니다.